took a walk to the corner store. I was at the counter, and that's when you walked by, holding your sane eyes. You just brushed right by my side. I swear I got butterflies. Yeah, yeah. Ooh, you make my body go. Yeah, yeah. Ooh, you make my body go. Yeah, yeah. Ooh, you make my body go. Yeah, yeah. You make me. Yeah, yeah. Speaking can't be fussing, so I fingered you over. Says you on top of two shoulders. Girls know your name badly, but to me you're my daddy. Though you only shook my hand, could have sworn you had me.안녕하세요, 권사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실 데뷔하고 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안 쉬고 일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휴식기를 갖고 싶고요. 사실 하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또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인사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요즘에 복싱에 취미를 붙여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복싱 연습하고 있고요. 뭐 어떤 작품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취미로 복싱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화보, 상반신을 좀 보여주는 몸짱 화보집을 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 마음껏 하고,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제까지 제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는 아마도 가장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사실 그거에 뭐 그 작품 하나에 목숨을 걸진 않아요. 앞으로 제가 더 자신 있고 더 성숙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에서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예전에 IBF, WBA 미들급 세계 랭킹 1위였던 분한테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그 땀을 쫙 흘린 다음에 찬물로 샤워할 때 그 기분이 정말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건강을 위해서 복싱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힘들지만 점점 할수록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스파링도 하면서 이렇게 더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거든요. 언젠가는 뭐 작품에서 그런 걸 장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영화로 치면은 그래도 사실 다 기억에 남고 다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한데요. 그래도 저한테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고, 드라마는 역시 천국의 계단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그 시대가 영화화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앞으로도 그런 우리나라 영화가 그 시대의 그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다면 아마 더 애착을 갖고 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향수? 저는 그 시대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향수 같은 게 좀 좋은 것 같고, 천국의 계단은 아무래도 지금의 저 권상우를 있게 해준 작품이고, 감독님과 그리고 이장수 감독님과 최지우 씨와의 호흡도 되게 좋았고, 사실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지금은 사실 저도 울먹울먹 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열심히 촬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착이 갑니다. 권상우를 많이 아껴주시고 기대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이도 서른이 넘었거든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저도 다시 찾아뵐 때까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